자, 곰돌이님, 농협에서 새로 나온 상품, 네, 오타가 나왔네요. 상품인 것 같은데, 하나 그레이드만 메리트가 있나요? 예, 아, 하나 그레이드만큼 메리트가 있냐고요? 일단은 이 엣지 손보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의무계약 상해 사망 후유장애, 그 1200만 원 넣으면 질병 사망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달에 보험료가 좀 소폭 올라갔고, 약간은 메리트가 좀 없어졌어요. 그런데 3개월 이내 병원 내용을 보기 때문에 3개월 이내만 병원에 안 갔으면 입원, 수술, 여러 가지 중대 질병에 대해서 고지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지상만 봤을 때는 엣지손보가 낫고요.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 엣지손보 그레이드만큼 이상으로 이 지금 N사도 매우 잘 팔릴 것 같습니다. 언제까지요? 3월 말까지는 15% 할인이 쭉 간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3월 말까지는 이 상품만 쭉 밀고 가져도 매우 괜찮을 것 같아요.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면 어떤 거죠? 싸고 좋은 게 좋은 보험이잖아요. 근데 싸고 좋을 수는 없어요. 싸고 안 좋던가 비싸고 좋던가. 근데 이 상품은 두 마리 토끼를 둘다 잡았어요. 뭐냐면 싸면서 와우. 좋다. 싼거15%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말그 제목 그대로 상품명 그대로 가성비 국 건강이고요. 그 다음에 보장면에서 좋다. N사가 성인 보험이 그전엔 잘안 팔렸어요.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납입 면제가 안 좋다는 부분. 납입 면제가 없었죠. 두 번째는 보험료가 좀 비싸다는 부분. 세 번째는 N사의 고유 특성상 심사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가입하고 싶어도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가입을 자체를 안 시켜줬어요. 왜냐하면 가입을 시켜드리는데 또 거절당하면 우리 또 구독자, 계약자분들의 또 영혼이 또 상처를 받잖아요. 또 우리 FC 입장에서는 매우 미안하고요. 그러다가 또 다른 상품을 추천해주면 괜히 한번 상처받았는데, 아, 저 그냥 다음에 생각해볼게요. 저 가입 안 할게요.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번에는 두 마리 토끼 잡았다고 했잖아요. 15% 할인인데 정말 저렴한 보험료.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, 8대 진단시 납입 면제가 돼요. 제가 납입 면제는 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, 기껏 해봐야 타사처럼 암, 아니면 뇌출혈, 아니면 급성심근경색, 후유장애 80% 끝! 요렇게 될줄 알았어요. 그런데 이거는 8대 진단시 납입 면제가 좀 업그레이드가 됐다. 와우. 성인보험에, 어린이보험은 8대 납입 면제 있어요. 근데 성인보험에 8대 납입 면제는 거의 다 없다는 거죠. 그런데 이 상품은 상해 질병 80% 이상 시에 납입 면제, 암, 거의 다 뇌졸중, 급성심근경색, 그 말기 트리오 있잖아요. 말기폐질환, 간경화, 심부전증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3대까지 추가가 돼서 8대 진단 시에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. 여기다가 또 하나 장점은 종수두비가 1종, 52종, 150, 3종, 250. 1, 2, 3종은 비관혈이 많잖아요. 카테터, 그다음에 신의료기술 내시경. 그래서 종수두비가 매우 큰 장점이 있다. 세 번째는 암이든 유사암이든 모든 게 누적을 안 봐요.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기존에 당신이 암이든 유사암이든 뇌질환이든 얼마나 가입이 됐던 간에 일단은 그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타사를 가입해 놓고 이 N사는 편안하게 가입하셔도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중복 가입, 중복 보장이 된다. 이런 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. 네 번째는 순환계 진단비와 수술비가 탑재가 됐기 때문에 뇌질환, 심장질환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. 기타 부정맥, 심부전증 모두 다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.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보험료도 저렴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큰 장점은 144대 수술비가 탑재가 됐어요. 그래서 뇌질환, 심장질환 수술 시에 최고 2천만 원 보장이 되고 충수염 시에 500만 원 수술비가 나온다는 거예요. 물론 질병 수술비, 종수술비, 그다음에 순환계 질환, 종수술비까지 모두 다 가입을 하면 다 중복해서 질병, 종수수비, 순환계 수수비, 그리고 종수수비까지 4개가 와우. 중복해서 여기다가 N대 144대까지. 제가 저번에 한번 계산해 보니까 이게 뇌혈관으로 수술하면은 1억 8천인가 2억까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진단비와 수수비 매우 큰 조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여기서 40대, 30대 넘으신 분들은 가성비국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협심증 같은 경우는 4천만 원까지 진단비가 나와요. 그리고 수술비는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월 달에 일단은 무해지 50%가 없어진다 뭐 그렇게 지금 소문이 있잖아요. 3월 말까지는 이 N사로 쭉 이제 판매가 많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